옛날 아이들은 싸우면서 컸습니다.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싸우면서 크셨어요? 원래 애들 다 싸우면서 크는 뭐 그렇긴 하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이 언젠가요? 전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요. 와, 기억이 그래요? 안 나네요. 어처구니가 없네. 자기 얘기로 바꾸자마자 이렇게 입을 싹 닦아? 양아치인데? 야,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치고받고 싸워볼까 치고받고 한번. 끝났지. 한 잠깐 마흔 다 내봐봐. 돼가지고 한번 다 해볼까 한번. 한달 뜰까? 자, 이제 그뭐 애들 싸우는 거나 어른들 싸우는 거나 뭐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남자들은.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요거 뭐 애들은 뭐 싸움에서 크긴 했는데 사실 요즘 애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예전처럼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 이해받는 문화도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부모들도 전혀 그런 걸 용납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말고 해결할 수 폭력으로 해결하는 있는 거 말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 사회적으로 방법들이 그쵸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생겼으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네.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 애들 아이들은 그쵸 그 워낙에 그 그냥 길바닥 놀이터 그냥 공터 이런 맞아요. 데서 막 몸으로 부대끼고 놀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게 약간 싸움이라고 봐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그렇죠. 애매한 그런 몸싸움 같은 그런 이런 부딪힘이 많았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옛날에는 약간의 그런 정이라는 게좀 있었어요. 지금 이 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동네에 바보 형들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항상 한 명씩 있었고 맞아. 그리고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깍두기로 끼워서 다 같이 깍두기나 감자 놀았죠. 이렇게 같이 놀아야지 맞아요. 왕따라는 건 없었어요. 그죠? 그쵸.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그 다음날 풀리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좀 변하면서 지금 좀 그렇죠. 다르게 바뀐 거죠. 네, 네. 옛날 아이들은 다 맞아요. 싸우면서 좀 그게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어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막 치고 받으면서 네. 뭔가 그래서 오늘 싸우려고요. 그 저희가 추억을 어린 시절 유년기를 추억하면서 한번 대판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로 따라와. 뒤뜰러 따라와냐? 그렇죠. 옥상으로 따라와. 네. 뒷산으로 가자. 자, 근데 오늘 그 치고받고 어린이들 싸운 얘기는 이건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는데 네가 의도가 뭐야? 받아보라고요. 받을 만한 걸 줘보라고요. 계속 아니, 이상한 걸 던져.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것들이 전부 삼국지였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국지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전쟁에서 어렸을 때로 연결이 됐어? 이거 풀어보라고 네가. 폭풍 같은 그런 네, 유년기를 보냈던 명호 씨와 함께 저희는 과연 이 1942 배너 제245는 삼국지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일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관우 나오고 여포 나오고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히스토리 컬렉션 배너 제245의 캐릭터를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특히 술 먹고 아, 싸우지 그건 마세요. 아니야. 네,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자, 560만 8천원짜리 모델입니다. 히스토릭이고요. 역시 1942 배너 제245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103cm, 길이는 1.72kg, 두께는 116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9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썽얼레이즈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열처리 한 상판이죠. 측구판은 마호가니고요.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마호가니 V쉐입 넥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스트랩 오픈백 일렬로 연결되어 있죠. 크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형이고요. 너트 셋을 다 본이고요. 너트 너비 43.815mm.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44mm 뭐 이런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네, 살짝 엄청 딱 스트로크 잡았을 형태로 때 네. V넥이라고 했는데도 V 이게 V인가? 라는 느낌이 좀들 정도로 되게 컴팩트하게 좀 네, 좁게 되어 있죠. 작아요.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팡이를 만지면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19프렛 레전드 와이어 사이즈의 프렛이 올라가 있네요. 네, 브릿지는 로즈우드.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얘는 어떤 느낌일지 전혀 네, 저도 모르겠네. 잘 이제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갖고 앞에 애들보다 맞아요. 피지컬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얘도 후방에는 있는데? 후방감은 있는데 감성이 되게 디테일하네요. 엄청나게 남성미가 느껴지진 않아요. 네, 이게 완전 남성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묘하다.
핑거 사운드 뭔가, 들어볼게요. 네, 핑거. 중성적인 매력의 호방이에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죠? 아까 약간 여포할 때 약간 감성적인 거 한번 쳐보자 했던 그거 한번 쳐볼게요. 네. 다리 잘 어울려요 이거는. 그죠? 이게 뭔가 느낌이 확실히 그 완전히 막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디테일한 느낌이라 지력과 무력을 동시에 무로 갖추고 있는 느낌 아니에요? 약간 맞아요. 중성적인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삼국지 캐릭터로 뽑아보자면은 저는 떠오르는 캐릭터가 약간 이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마초적인 느낌도 아니면서 무력과 지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주유 같은 느낌. 주유. 아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주유. 그렇죠. 좀 중성적인 매력의 캐릭터. 맞아요. 그런 약간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캐릭터 정말 잘 보는 이쪽도 봤다, 맞아요. 저쪽도 봤다 이렇게 하는 잘할 수 있는 캐릭터. 좀 더 뭔가 이제 지력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 뭐 삼국지 캐릭터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스트로크 사운드랑 뭐 핑거 사운드 다 들어봤는데 확실히 앞에 했었던 그 두 모델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사운드. 네, 좀 다른 네, 느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닌 게 1, 2번이 너무 힘이 셌어요. 맞아요. 걔네들은 좀 무력치가 좀 그 삼국지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의 무력이잖아요. 100 위로 있는 무력이잖아. 다 죽이는 무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야들야들하게 들릴 수 있으나 기본 얘도... 어쿠스틱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힘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얘도 안, 일단 장군이에요. 장군. 네. 사운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합니다. 표현력이. 자 그리고 뭐 이게 아무래도 축구판이 마호가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손은 약간 담백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왜 그게 더 저기가 셌냐면 적토마가 그 여포가 왜 더 세게 느껴졌냐면 심지어 거기다 로즈우드다 보니까 아 맞아 로즈우드죠. 사운드가 더 막 난리가 맞아요. 나는 거야. 막 다 전보에다가 로즈우드 전보 뭔가 크고 난리 날 만한 모든 맞아요. 스펙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랬는데 얘는 성향이 조금 네, 정의가 되어 있고 마호가니 그러다 보니까 담백하고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 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캐칭 더 라이트. 시연도 네, 굉장히 디테일한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지금 순간 이걸로 이렇게 맞아 이게 또 이러다가 또 아 약간 이런 거 한다니까 그냥 조심해야 돼 약간 조심해야 돼 지금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누르는 거는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프구나 예, 그래서 밴딩할 때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이게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아파요 그렇구나 밴딩할 그냥 때. 이렇게 누르기만 해야 누르는 되겠다 누르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한 방향은 나아서 다행이네요. 지금 다 나아갈 때 또 괜히 삐끗해갖고 더 다치지 말고 오늘 병원 갔는데
그 저번 주보다 훨씬 많이 어, 좋아졌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히 다 나아갈 때 무리해서 이제 수술을 또 하게 되는 수술? 게 폭염 막 이런 거 있잖아. 잡네. 갑자기 폭염이 나. 아니 왜다 나아갈 때쯤 카메라 잠깐 꺼봐봐요. 다 나아갈 때쯤 터져서 다시 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 꽤 있지 않았어?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본인 목격했는데. 얘기하지 말고. 두번 했어? 아니, 아닙니다. 아, 잡네. 저는 아니에요. 그만큼 손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유 같은 놈. 네. 자,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주유 얘기하셔가지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유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깁슨의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어쿠스틱 기타들 중에 되게 좋은 중간자적 위치를 갖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애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야들야들하지만 깁슨의 전체적인 어쿠스틱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는 딱 적당한 느낌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기타라고 봐요. 중간 지점 같은 느낌이라 저는 깁슨의 밸런스 명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 네, 오늘 네. 좋네요. 그 첫 번째 했던 게 호방하고 막 크고 이러니까 사실 눈이 가는 건 그쪽이 눈이 더 많이 가긴 해요. 네. 근데 모든 밸런스를 따졌을 때는 얘는 약간 원에 가까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있어서 좀 확실히 얘를 갖고 있으면 어디에도 밀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축구 선수로 치면 약간 육각형 캐릭터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다 되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 딱 뭔가 한 그 CDM쯤에 있으면은 딱 빛이 나는 그런 그렇죠, 캐릭터들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근데 앞에 했던 얘네들은 다 한쪽으로 디펜스, 그냥 어, 한쪽으로. 디펜스 막 30, 40, 공격력 90막 이런 애들. 그렇지. 탱커, 탱커. 네, 이런 느낌이라. 네, 확실히 오늘 좀 달랐습니다. 1942 배너 J4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너 서던 전버입니다. J45 아니고요. 42년도. 뭔가, 네, 42 같은 연도고요. 배너 서던 전버인데 약간 피지컬에서 올라가니까 약간 좀 벌크업. 뭐, 벌크업된 주유 같은 느낌일지 아니면 아예 다른 느낌일지.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히스토리 컬렉션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